지금까지 한 것도 요약해서. 네. 저는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다녀서 잘은 모르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와닿는 부분이 박사님이 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더 확신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저희를 다 구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간다면 그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라면 그것 또한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게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그 심오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자신의 견해를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란 것은 본래는 없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없던 사람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나를 있게 한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지금도 유전자를 잘 돌보시면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악령이 그거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존재예요?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능하면 건강하도록 행복하도록 어쨌든 그 생명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 이제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사단은, 악령은 가능하면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아벨의 선택을 보았고 가인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인은 무조건적 사랑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셨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네가 내가 제시하는 대로 해야만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선택을 안 주죠.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줄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미워할 거예요. 혼낼 거예요. 그게 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나 중심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조건적 사랑은 내 말 들어. 그러면 내가 잘해줄게.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너는 지옥이야. 그게 조건적이지. 그렇죠. 예. 네. 그게 조건적. 지금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은 조금 헷갈렸어. 그게 말 안 들으면 너 지옥이야. 그게 조건적이죠. 그럼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내 말을 안 들어도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러므로 가인은 이미 조건적 사랑 속에, 즉 누구 편에 속해 있어? 사단 편에 속해 있지. 예. 그러니까 사단 편에 속해 있으면 가인은 이미 사망에 속한 사람. 그것은 가인의 선택이었다. 아벨은, 우리는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다 조건적으로 태어나.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잘해주지 않으면 안 사랑해. 우리 사랑이도 보니까 잘해주는 사람, 우리 박선장 같은 사람은 더 좋아하고, 나는 뭐 밥도 줘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내가 오라 그러면 박선장 이리 와 그러면 쫄쫄 따라가요. 제가 이리 와 그러면 어디 가는데? 뭐 재밌는 데 가는 거 안 같은데? 가세요. 저는 제 갈 길로 갈게요. 안 따라와요. 이게 다 조건적이야. 그렇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안 들면 안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라. 사랑에게도 옳고. 네. 이렇게 그것이 바로 본능이야. 그 본능은 삐뚤어진 본능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을까?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모든 대상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좋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어. 라는 것을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 그 선택이 쉬워져.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뉴스타트에 와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그게 유전자가 꺼져서 그랬구나. 왜 꺼졌을까? 생기가 막혀서 그렇구나. 왜 막혔을까? 내가 미워해서 그렇구나. 내가 분노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왜? 나는 조건적이었구나. 결국 모든 유전자가 꺼져서 질병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바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유전자는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풍성하게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들을 잘 작동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자꾸 우리는 제한하면서 살아. 왜? 조건적. 미워하기로 선택해. 미워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참 나쁜 거예요. 왜? 내 시킨 대로 말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거다. 얼마나 악한 생각이요? 악해요, 안 악해요? 알고 보면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거는 너무 악해. 그러니까 뭐예요? 나 상대방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가 부려먹는 을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나는 뭐가 되고? 갑이 되고. 그래서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런 게 우리에게는 정상이야.
이 정상, 그러니까 그게 본래는 정상이 아니야. 어쩌다 그게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유전적으로 몸에 배어버렸어. 자,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라야 옳다라는 생각은 그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야. 사단이, 루스벨이 이거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되겠습니다. 조건적 사랑이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통치는 무슨 통치예요? 강압 통치지. 그렇죠? 너희들 말 안 들을래? 죽인다 그럼? 사형이야? 이렇게 통치하자. 그거는 우리 이미 변질된 우리들에게는 아주 뭐예요? 맞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렇지?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 할 때 그때가 천국이다. 지상.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천국이다. 그래서 사실 지옥, 지옥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상을 해서 그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활활 불이 타고 있다. 그런데, 그 나쁜 놈들은, 하나님 말 안 들은 놈들은 하나님이 다 글로 보냈다. 그래가지고 죽지도 않고 계속 영원히 타는 불에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받는 곳이 있다. 이거 참 악한 상상 아닙니까? 철저히 조건적인 상상이고, 그래서, 그렇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본 바로는, 그런 지옥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의 이치에 안 맞아.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부정하는 것은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죽어버려.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본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 왜? 우리 자체는 뭐니까? 없음이니까. 우리는 무야, 없음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하느냐 하면, 성경대로 하면 제가 하는 말이 딱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을 부정하고 생명을 부정해도 안 죽는다는 거야지. 지옥 가서 살아있다며. 너무 뜨거워서 비명 지른다며.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거부해도 안 죽어. 그게 무슨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태여 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이거를 뭐 가르치지는 않지만 물어보시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죠. 어.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를 항상 믿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어. 그래서 뭐 다 그렇잖아요. 어.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응. 뭐 옛날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모든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아니, 그게 아니요.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고, 이 태양계는 또 은하계 속에서 또 다른 중심이 있고. 그런데 지구가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의 환상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재판해가지고 어떻게? 갈릴레오는 항복했죠. 그 재판에서 그냥 그렇다고 그래.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갈릴레오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뭐라 그랬다고? 그래도 지구가 돈다. 예. 이런 게 종교적 전통이야. 아, 무식하게, 예, 우리들의, 인간들의 뭐요? 고정관념을 유지해 가는. 그러니까 성경과는 다른 그런 고정관념. 자, 그래서 도대체가 죽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사람은 생명을 떠나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흙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끝내 거부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본래 뭐였으니까? 본래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무가 되어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같은 놈이, 응? 그냥 흙으로 돌아가? 안 돼. 그런 새끼들은 뭐예요?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겪어야 돼.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죠? 이런 위선적이 됐거든요. 이런, 아무런, 이거는 정말 도덕적인 이론이 돼버려. 철저히 조건적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너는 본래, 너는 뭐라고요? 너는 흙이니. 자, 너는 무엇이니? 성경이 말하는 나는, 너는, 여러분 모두는 뭐예요? 흙이야, 흙. 근데 인간은 이 성경을 부정해요. 아니야, 우리는 흙 아니야. 흙 말고 또 있다고. 혼. 그렇죠? 아니요.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뭐예요? 흙이요. 여기다가 이 흙 속에,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밖에 없어.
그래서 생기를 우리는 저 그걸 혼이라고 그래. 그거는 하나님의 영, 영.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영과 혼이 막 헷갈려가지고 그냥 영혼 그래버려. 아니죠.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 혼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또는 하나님의 아니 악령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각자의 뭐가 생겨요. 의견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나의 선택한 대로 내가 가지게 된 나의 독특한 고유한 생각, 의견이 있어. 그리고 어떤 인격이 형성돼. 인격 형성은 뭘로 돼?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형성된 의견, 나의 생각, 나의 신념을 그것을 나의 혼이라 불러.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쓴 책을 가지게 됐다. 근데 이상구는 오늘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그 이상구는 흙으로 돌아가. 그렇죠? 그러나 이상구의 뭐는? 이상구의 생각, 의견, 인격, 이상구의 신념, 이상구의 교훈, 가르침은 그 이상구의 혼은 어디에 남아 있는 거예요? 책을 보면 나온다. 그래서 몸은 없어졌을지라도 이상구가 살아 있었을 때 가졌던 뭐예요? 그 이상구라는 하나의 인격과 신념과 교훈은 남아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상구가 남아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이상구, 그런데 그 이상구의 가르침이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진리라면은 이상구의 혼은 이상구의 가르침은 성경과 함께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상구의 그 가르침이 성경과 정반대가 돼. 반대가 되고 얼토당토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온갖 괴설을 가르쳤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나중에 후세 사람이 볼 때 이게 뭐 개소리야? 이러고 어떻게? 그런 괴설은 결국은 잊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상구의 혼은 영원하지도 이상구의 인격과 가르침 이런 것들은 영원한 가르침이 될 수 없고 그냥 이상구의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이상구의 가르침도 인격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혼이라고 해서 죽었다 하면 빠져 나가서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혼이라는 개념과 일반 사회에서 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무속적 개념이에요. 무속적. 그래서 귀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에게는 각자 모두 다 뭐예요? 몸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그 사람 고유의 혼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
혼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야. 영. 영을 주면 영을 준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가지게 된 거냐. 그건 우리의 자유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그런 생각, 나 자신의 생각을 나의 혼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는 그것은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어떻게 그런 가르침은 사라져버린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자, 보세요. 이 성경이란 책은 지금부터 이 성경책의 역사는 한 6,000년이 돼. 아직도 존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성경책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거를 간직하게 되면 나는 결코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인간이 되고 그 생명이 영원히 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활한 이상구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뭐를 주지 않아요?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 조건적 사랑.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너에게는 지금 생명이 필요하다. 너는 지금 생명 없이, 자, 앞으로, 이제 네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내게 한 80년밖에 안 남았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가인도 살아 있을 동안에 뭐를 준 거예요? 예, 아무도 가인을 건드릴 수 없고 죽일 수 없도록. 왜? 이 가인 이렇게 나쁜 놈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표를 줬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가인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시인하느냐. 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가인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계속 사랑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지옥이 있다고 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옥은 그런 지옥설은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봐야만 지옥이 존재해요. 그렇죠? 네.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는 영원히 혼나봐라. 그 얼마나 악취미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설은 천국은 생명을 받으면 내가 영원히 사니까
그거는 말이 돼.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뭐를 거부한 사람이요? 생명을 거부한 사람이요. 그러면 생명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있어? 그렇죠.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 지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는 죽으면, 생명을 거부하면 안 죽어. 네 혼이 살아있어 아직도. 그 혼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형성된 것이 혼이기 때문에 나의 인격, 나의 의견, 나의 교훈, 사상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이 없어지면 뭐예요? 혼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흙으로. 그게 정확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를 왜 무속적으로 그렇게 믿는지, 그거는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어떻게? 하나님은 통곡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 이렇게 보면 다윗 왕, 예수님 같은 왕이죠. 다윗 왕이 있는데 이 다윗 왕이 왕비가 여러 명 돼요. 그 각 왕비에게 난 아들과 딸, 왕자와 공주들도 아주 많아요. 한 서른 명 되나요?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잘생긴 미남 아들, 그리고 아주 머리가 좋고 그 아들이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렇게 미녀였대. 하여튼 그 집안은 압살롬도 미남이고 다말도 미녀고. 그런데 이제 그 배달은 그 왕비의 아들로 낳은 한 아들이 그 다말, 그러니까 이복 누이 동생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막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복 오빠가 다말을 어떻게 그냥 범해버렸어. 그러니까 다말이 막 울고 이러니까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복 뭐예요? 이복 형제죠. 그렇죠? 형제를 가서 죽여버렸어. 살인해버렸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은 도망을 가야 돼. 법대로 하면 뭐예요? 압살롬은 뭐예요? 사형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 압살롬을 어떻게 법대로 하면 압살롬 죽어야 되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체포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데려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주 자기가 지금 이 피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자기가 빨리 왕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를 뭐요? 왕에서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다 생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마침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도전해요. 그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됐어요. 아, 참 여러분, 이게 이 얘기는 가만 보면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입장이 곤란해지고 이런 얘기가 다 같은 그런 형태 이제 스토리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너무 급히 다윗이 도망가느라고 이 왕비들을 못 데리고 떠났어. 그래서 이 남아있는 왕비들을 압살롬이, 그냥 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 아버지의, 뭐요? 아버지의 첩들이지, 아내들이지. 그걸 다막 강간해버려. 그 정도로 이제 이 압살롬은 뭐요? 죽일 놈이에요, 아니에요? 아, 죽일 놈이지. 죽일 놈이에요. 그런 이제 도망을 갔다가, 가서 이제, 이제 이 전쟁을 이제 치는데, 전쟁을 치는데, 이 다윗 아버지 쪽이 이제 전세를 회복해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압살롬을 이제 잡으러 가는데 잡으러 갈때그 다윗 왕이 그 군대 장군에게 신신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마라. 생포해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 장군의 생각은 뭐예요? 이런 새끼는 뭐예요? 죽여야 돼.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이말 타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나무가 너무 낮은 나무 밑으로 가다가 걸려버렸어. 그래서 말은 가버리고. 압살롬만 이렇게 나무에 걸려서 어쩌진 못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부하 장군이 가서 너 같은 새끼는 뭐요? 죽여버려야 돼. 그 죽였습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게? 내 아들 압살롬. 하나님은 그런 악한 죄인들을 영원한 불길에 던져놓고 그 영원히 아우성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얘기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왕이에요. 내 아들아 솔로몬, 내 아들아 솔로몬.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정신.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예. 네, 정말 이번에 보람 있네요. 네, 네, 네.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자, 생명을 얻은 거야. 아시겠죠? 이제는 세상을 보는 각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대부분은 가인,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딱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나와 가지고 생긴 인간이 이제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해서 임신이 돼서 생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투쟁이야, 그렇죠? 그 투쟁의 성질은 뭐냐? 그 투쟁의 성질은 결국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자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 간의 갈등이야. 그런데 항상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쪽이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쪽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요. 그렇다는 역사를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고 증거하러 온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곳이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정말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죽일지라도 제가 만약 여러분 지옥이란 거 없어 이래버리면 외부에서 이거를 들었다 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질문이 나온데도 제가 그것에 대해 함구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올바른 생각을 말하고 제가 이 생각을 얘기할 때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비판과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뉴스타트 센터에 가도 좋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이니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왔어요. 교인들은 잘 못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들까지도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또 가지 마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게 돼서 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한 사람의 그게 귀한 거지. 제가 살라고 해야 될 말도 안 하고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은 없습니다. 지옥은 어디게? 바로 여기요. 바로 이 세상. 누가 살고 있는 거? 네, 악령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여러분이 병든 이유가 다 이 악령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병들고 싸우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이게 지옥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이 조건적 지옥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꽤 괜찮은 데고, 그래서 착하면 천국으로 보내고, 안 착하면 뭐예요? 저 다른 곳에 있어. 거기 가면 너희들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제가 요것만 한들 보여드리면 되겠어요. 시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혼을 가장 낮은 무엇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일단 지옥에 가면 구원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윗도 나쁜 짓을 했어요. 다윗이 남의 남편 있는 여자를 빼앗아서 왕비로 삼고 그 남편은 죽여버리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런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때가 지옥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지옥에 살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싹 트면 천국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이 하늘에 있는 천국 여기 온 거야. 그래서 그것을 주기도문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나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지옥은 어디였어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 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 얘기예요, 다윗은. 이 속에 지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어. 지옥으로부터 이제 내 마음에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세워지면 악령이 더 공격을 하여.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악령이 공격하더라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은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쪽에서는 취소하는 일이 없어. 그러나 누구는 버릴 수 있어요? 나는 그 예수님이 그때 주신 구원을 나는 헌신짝처럼 뭐야? 아, 이거 필요 없어. 옛날 방식대로 살다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또 악한 마음을 가졌고 아무리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뭐가 없어도
나 짝이 없어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 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볼 낯짝이 없으면 뭐를 깔아라? 철판을 깔고 만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철판을 보고 그래, 나를 믿, 내 사랑을, 내 무조건적 사랑을 믿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악령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 더러운 년,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봐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 같아. 이렇게 조건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은 뭐라 그러면 돼요? 나는 철판 깔았다. 너는 꺼져라. 그러면 사단은 아무 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꼭 지키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참 좋으신 우리들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그 악령의 그 비판, 악령의 정죄 속에서 다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태어날 때부터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줄도,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 조건적 사랑 속에서, 그 이기심 속에서, 그 욕심 속에서 우리는 헛인생, 죽음의 인생을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를 다 켜주시고 복구시켜 주시는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지경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의 선물,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악령들의 공격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의 철판으로 삼고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반갑게 다시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치유가 더욱더 효과적이며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